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주 또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날씨 진짜로 덥죠? 막 35도, 36도 이렇대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중간에 좀 비도 한번 왔고 그런데 아무튼 너무 더워요. 원래 오늘 우리 저 담당 PD님하고 밖에 나가서 좀 어디 시원한 데서 그림 좋은 데서 촬영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갔다가 아예 안 되겠다. 한 PD 우리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하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래서 요 뒤에 보이는 게 저희 집 부엌 이 식탁 테이블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장소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뭐 경마하는 우리 경마인의 기본이 됐잖아요. 뒤에 말 조형물도 보이고 편자도 보이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디서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조철만이 갖고 있는 마판 넘버원 조철만이 갖고 있는 경마 필승 세 가지 우리 조철 스타일 팬분들한테 풀어 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방송에서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떤 배팅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우리 팬 여러분들의 배팅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송을 올려 드렸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지. 돈을 어떻게 해야 따냐.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따나? 돈 따는 방법 좀 가르쳐줘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돈 이기는, 돈 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돈을 딴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마장도 그렇고 저 강원랜드 카지노도 그렇고 미국 라스베가스 도박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딴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노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따고 어떤 사람들이 노름을 잘할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조철스타의 팬 여러분들. 아, 경마 잘하는 사람? 경마에 돈 따려면 어차피 우리는 경마 채널이니까 경마 잘하는 사람이 돈 따는 거지 이 자식아 뭔 헛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돈 주고 못 사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픽하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첫째 경마에서 돈 따는 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지금 빵 하고 욕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마장에 아니면 어디 카지노에 노름이라는 거 여러분들 갬블이라는 걸 하러 가는 자리에 몸이 불편해요. 몸이 아파. 지글지글지글하고 팔다리 쑤시고 허리 아프고 머리 푸석푸석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경마장에 갔어요. 돈 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경마장에 과천 경마장 부산 경마장 갔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어서 저 시골 탄광에서 온 사람들처럼 말이지. 아 이거 뭐 얘기 잘못하면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탄광 우리 광부님들래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 얘기 뭐 잘 좀 새겨서 들으시자고요. 하, 얼굴에 온갖 수심 가득 차고 그런 분들이 돈 따겠어요. 그림이 절대 못 답니다. 항상 갬블이라는 거는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려놓고 말들도 그렇잖아요.
새벽 훈련 조교 볼 때, 컨디션 좋은 말들이 당연히 입상 확률이 높겠죠. 그죠? 특히 이런 여름에는, 특히 뭐 서울의 48조 마방 같은 데는 수영 조교를 많이 하는 마방인데, 말들이요, 수영 조교 싹 해놓고 나오면요, 삐까뻔쩍해요. 번쩍번쩍번쩍해. 야, 저런 꼭 그냥 미친 척하고 날라 들어올 것 같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그죠? 건강관리 아무 의미 없는 얘기 같죠? 제가 경마판 20년 노하우에 건강관리 제대로 못하고 내몸 컨디션 안 좋고 이런 사람들 돈 따는 거못 봤습니다. 마판 넘버원 20년, 마판 20년 조철이, 실전 베테 20년 조철이 여러분들께 또한 가지 경마 필승, 경마 이기는 법두 가지 때 알려드리는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경마에서 못 땁니다. 물론 어쩌다 딸 수는 있어요. 경마장 갔는데 이 사람 피해 다니고 저 사람 피해 다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그래도 조철 스타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하지만 노름판이라는데, 경마장이라는데 주위에 가면요, 이 전화를 못 받아요. 빚쟁이 독촉한테 오는지, 내가 경마장에 있는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숨어서 하는 사람들, 누가 나 경마할까, 쉬쉬쉬쉬 알까봐 쉬쉬쉬쉬 하는 사람들, 돈 따기 힘듭니다. 조철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위에 동네 방네 조철이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경마 전문가다. 누가 욕해? 내 직업이 전문가라는데, 내 직업이 나는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경마장을 가도, 하다못해 집에서 와이프가 알든, 부모가 알든, 자식이 알든, 야, 네 아빠는, 네 남편은 경마장에서 네 걱정하듯이 그렇게 안 해. 내가 알아서 다 지켜. 떳떳하게 얘기하고, 야, 요번 일요일날 가서 잠깐 놀고 올게. 할 자신이 있어야지, 그죠? 거기다가 누구를 봐도, 아, 이 사람 나 보면 귀찮게 만들어. 경마장 가서 내가 돈이 없어, 갑자기. 한 50만 원, 100만 원 가져갔는데 돈다 잃었어.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야, 오늘 다 잃었는데, 야, 돈좀 빌려줘봐. 한 50만 원만 줘봐. 100만 원만 줘봐. 말도 못 꺼내고, 빌려줄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하다못해 내가 누구한테 50만 원, 100만 원 급하게, 주말에, 야, 100만 원만 붙여봐. 했을 때, 그돈 빌려받을 사람 한 명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돈 딸까요? 못 따요. 그왜 그럴까요, 왜? 적어도 내가 나이 40대, 50대, 60대 먹은 그런 사람들인데, 성인들이. 그런 인간관계가 안돼 있는 분들 돈못 땁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야, 내가 돈을 뭐하러 빌려? 그 정도 안 해도 내 자금 내가 알아서 다 해.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아등바등 하면서 경마장 가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깔끔하게 안돼 있는 그런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 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속으로는 알 거야, 속으로. 그죠? 나 자신이 속으로는 알 거야. 내가 과연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저 사람들이 나를 반길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할 때, 뭔가 내가 키부등하신 그런 분들은 절대 경마에서 돈못 답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아주 부드럽고 될수 있으면 사람 좋게 잘 처신하셔야 우리 경마장에서, 노름판에서 돈딸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자, 세 번째. 제가 이거는요. 진짜 제가 경마 지금 몇년 했나요? 뚝섬 때부터니까 한뭐한 20몇 년한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진짜 돈 딸려면 뭐 관광 관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가장 톱 클래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충분한 수면입니다. 여러분들 저 조철이 저거 이새 이거 맛이 갔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놈의 자식이 뭔 경마 이기는 거 가르쳐준다고 연병을 하더니 이상한 썰레발이만 풀고 있다고 하실 분들 경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저는 이 농축액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일놓고 이삼 그 마법은요 동네방네 다 있어 다 매주 다 나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자 충분한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머니에다 이만큼 넣고 가는 거 공부 날밤 새가지고 경마책 몇개 사갖고 예상가들 방송 UCC에 유튜브에 다 듣고 이뻐 공부 다 해서 막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경마장 가요.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아침 10시 45분에 일경주 시작하는데 우리 경마 전문가들이야 직업이니까 그렇다 그러고 경마 배팅하러 가시는 내일이면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여러분들 경마 팬들이 잠을 못 잤어. 공부한다고. 새벽 5시, 6시까지 눈티 벌겨가지고 야, 이제 마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 그래 놓고 잠한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잠도 못 자고. 어떤 분들은 날밤 홀딱 새가지고, 세수 딱 하고 경마장 씩씩하게 가지. 갈 때까진 좋아요. 좀 있으면 졸음이 살살 와. 거기다가 한 경주 안 맞고, 두 경주 안 맞고, 그러면 스트레스 팍팍 쌓여. 졸음은 밀려와. 때려 죽여도 돈못 따요. 잠안 자고 날밤 새고 노름하는 사람들 치고 강원랜드 가서 여러분들 이틀 밤, 3일 밤 새는 사람들 많이 봤죠? 돈 따는 사람들 있어요? 하우스 포카반 하우스 방에 하루 날 샜다, 이틀 날 샜다 하는 사람들 돈 따는 사람들 봤어요? 경마장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충분한 수면이 있으면 잠못 자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잠푹 자고 컨디션 딱 맞춰서 제가 가끔 조철이 그 UCC 방송이나 네 조철의 텍스트에 가끔 그런 글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차피 우리 예상가들은요 목요일 저녁이면 일요일 예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부산은 수요일 날이면 출마표가 다 떠갖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거는 목요일이면 이미 출마표가 다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마번이 대충 목요일 저녁 때까지는 우리 예상 마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은 그 경마 당일날, 그날 새벽까지 5시, 6시까지 공부한답시고 탁 해서 막상 시험 보러 가는 그 현장에서는 졸려. 컨디션 안 좋아. 머리 막 산발이 머리 해가지고 푸석푸석 해갖고 쓰레빠나 질질 끌고 눈곱 피껴갖고 주머니에 1,000만 원 있으면 뭐하냐고 그런 사람들 돈못 따요. 여러분들 경마장 갔는데 멀끄러만 사람이 돈을 따지요. 푸석해갖고 이런 사람들 돈못 따요. 여러분들 잘 명심하십시오. 조철이 오늘 말씀드린 건강관리 또 하나 인간관계 대인관계, 또 하나 충분한 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조철이가 20년 실전 배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날 더운데 쓸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다 알고 있는 말들이지만 팁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고 컨디션 체크 잘 하시고 인간관계 좋게들 만들어 가시고 잠 푹 주무시고 한 경기 덜 해도 꼭 그런 우리 팬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바라면서 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드리시고 자 오늘 뭐 날 더운데 헛소리 한 거 같아도 조철이 그런 말 해주느라고 수고했다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또 올릴 겁니다. 우리 경마판에 산 증인 중에 한 사람 여자분이에요. 대한민국 경마장에 거의 조교사분들 다 알고 그런 특급 VIP 여자 고객을 제가 여자 게스트를 한번 모셔가지고 방송을 한번 또 올려드릴 거니까 다음 주 컨텐츠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 자 아무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더위에 좀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런 더운 날 감기 많이 든대잖아요. 환절기에 건강 같은 조심들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